안녕하세요 캐나다의 맑은하늘입니다 타이어를 관리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, 사실 저는 세 차도 거의 1년에 한 번도 안하고요 좀 차에는 미안하지만 이런 제품이 코스코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요거는 구입해서 어, 최대한 한 달에 한 번은 좀 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피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,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뿌려주면 좀더 색깔은 이제 검게 나오는 효과인데 결국은 타이어의 겉 표면이 보호를 되는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인데 이렇게 녹이 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스프레이를 림에도, 스틸 림에도 뿌렸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. 그래서 혹시 다음 차를 바꿨을 때는 타이어 케어는 림에는 절대 닿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뿌리기만 하면 되고요 다 마른 뒤에 정말 반짝반짝하게 검은색 타이어가 됩니다 이렇게 윈터타이어 교체와 모든 겨울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올겨울에도 안전하게 운전했으면 좋겠고요 어,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제 동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도 어, 올겨울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캐나다에서 맑은 하늘이었습니다